Hello friends, it's Let It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제가 얼마 전에 픽업이라는 표현을 알려드리면서 픽미업 노래를 들려드렸었잖아요. 그 노래를 듣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도는 거예요.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다.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우리 머릿속에 계속 맴도니까 아마 생각나는 표현이 뭐 헤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stuck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자, stuck은 뭔가 갇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차가 막힌다고 할 때도 내가 그 트래픽에, 교통에 막혀 있으니까 I'm stuck in traffic 아니면 cars are stuck in traffic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 갇혀있는 느낌으로 이 노래가 아니면 어떤 말이 내 머릿속에 계속 갇혀있는 거예요. 나오지 못하고, 그러니까 계속 맴돌고 생각이 나는 거죠.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요. 어쨌든 그래서 stuck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 It's been stuck in my head 그러면 It's been stuck in my head 이게 아니죠. 자, It's been stuck in my head 하면 내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갇혀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문장으로 뭐 만들어볼까요? It's been stuck in my head all day long ever since I heard it.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은 이래로 자꾸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아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차가 막힌다라는 거에 stuck을 썼고 또 노래가 계속 생각난다는 거, 무슨 말이 생각난다는 거에 또 stuck을 썼잖아요. 그래서 그 문장을 같이 따라해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. I'm stuck in traffic right now. It's been stuck in my head all day long. 네,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저는 다음 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Bye for now.